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오늘 기준으로 D-20일입니다. 20일 남았는데요. 자,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또 나왔죠. 자,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 이제 HLB 글로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금전대여 결정 관련되는 부분도 4시 34분에 나왔는데요. 이 프레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꼼프차, 예, I'm Alive 그 관련되는 뭐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대여 금액이 47억입니다. 항상 이제 뭐 돈이 오고 갔을 때 이제 목적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 운영 자금 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기 대여 금액은, 기존의 대여 금액이 40억 있고요. 7억 원을 합산한 금액이고, 이걸 재연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새로 뭐 돈이 갔다라기보다, 기존에 이제 대여됐던 부분들이 마치 이제 채권 발행하면 차환 발행하면서 이제 이연식기 롤오버 하듯이 여기 이제 대여를 롤오버 한 상태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의 유상증자 결정 관련되는 부분. 항상 이제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이 부분들을 꼼꼼히 이제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냥 증자니까 기업이 이제 자본금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제 상장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자라고 하고 증자의 보통 종류가 돈을 주고 이제 주식을 가지면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돈 없이 그냥 잉여금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나눠주는 거는 이제 무상증자죠. 그래서 유상증자에도 보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주 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자 배정이 있고 뭐 일반 배정. 최근에는 이제 주주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뭐 일반 배정을 하기보다는 실권주들을 이제 일반 배정하는 형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3자 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딜루션 관련되는 부분으로 희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3자 배정은 좀 다릅니다. 이제 주주 배정에서 일반 이제 공모로 갈 때는 할인율 자체가 한뭐한30% 정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 구조가 개선됩니다만 이제 딜루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많이 빠지죠. 최근에도 이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뭐한 기업들이 빠지는 경우가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3자 배정이라고 하는 말은 회사가 특정한 이제 3자를 지정하죠. 보통 이제 회사의 뭐 대주주 관련되는 뭐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율도 여기는 한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락업이라고 하는 이제, 물량 출하가 안 되는 게 보통 1년 걸리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도 단기간에 생기지 않고, 할인율도 일단 낮고, 보통 이제 3자 배정을 했을 때는 단순히 이제, 이 주주 배정의 어떤 운영 자금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형태로, 하는 형태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요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좀 보시면. 자, 유상증자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주식 수는 한 70만 주. 액면가는 이제 500원대고요. 전체 이제 한 4,500만 주대에서 이제 70만 주니까 한큰 어떤 규모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자금 조달의 목적이 이제 운영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시설 자금이라든지 영업 양수 자금이라든지 탑업인 뭐 이렇게 증권 취득 자금 요런 쪽이 이제 자금 조달의 목적상으로는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운영 자금이니까 보통 뭐 R&D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직원들 이제 뭐 급여라든지 뭐 요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어떤 자금이다. 그래서 증자의 방식은 호재에 드날 수 있는데 자금 조달의 목적은 이제 운영 자금이니까
이제 이 호재가 강한 어떤 호재는 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발행가액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물적 분할 관련되는 부분에 글로벌 나왔을 때이 부분에, 반대해서 이제, 이제 주주들이 이제 회사에서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어떤 이제 옵션이 들어가 있죠. 그런 어떤 이제 가격으로 그때도 이제 시간에 좀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신주 발행가액이 7,09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빌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5월 7일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이제 삼자배정이니까 들어오는지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보통 이제 주주배정에 같았을 때는 이제 일반 뭐 공모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그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공시 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최종 발행가를 정합니다만 삼자배정은 이제 뭐 요런 어떤 흐름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5월 31일에 들어오고 이게 이제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제 이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리고 4월 26일 오늘 이제 이사회 결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주가 관련되는 7,090원 이제 결의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에다가 이제 주느냐. 그래서 삼자배정 대상자가 누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여기에 뭐 특수관계인인지 일반 이제 기업인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인지 그세 가지 형태인데 엔시트론 같은 경우는 상장사죠.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이사의 추천으로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다. 1년간 보호의 수다. 근데 엔시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네오피델리티였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아날로그 반도체를 다루는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회사죠. 근데 이름이 이제 엔시트론으로 바뀌어서 여기도 바이오 쪽에 이제 투자를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300억 대니까 높은 편은 아니고 2022년도에도 이제 HLB 글로벌 쪽에는 BW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50억 정도 투자할 때그 당시도 올랐는데 오늘 엔시트론의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엔시트론이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을 때마다 올랐고 작년도에도 이 판화진 이제 인수할 때 엔시트론이 또 재무적 투자자로 또 관계를 했고요. 그래서 HLB 그룹하고는 좀 우호적인 어떤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50억 그 삼자배정 유상증자 기사들을 보시면 그래서 엔시트론은 이제 20억 3호 영구 12 발행 글로벌 지분을 1.64 50억에 취득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기사로 나왔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뭐 엔시트론은 오늘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올랐고 시간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이제 뭐 기업 흐름들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보시게 되면 2.49% 상승은 했는데 강한 상승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 대상이 이제 엔시트론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어떤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자배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반응은 일단 2.49% 일단 강세로 뭐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열 종목들 차트 흐름을 좀 잠깐 살펴봐 드리면 오늘 변동성이 좀 굉장히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상방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이 흐름이 나오면서 일봉상에서는 살짝 이제 하락 전환세가 생명가로 나왔습니다. 생명가의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17,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인데 여기에서 지금 1주, 2주, 3주 거의 한달 동안 옆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17,000원대가 유지가 되면서 2만 원대가 여기도 볼린저밴드 상단 가격이잖아요. 여기를 올라가야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가 21,000원대를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에 오버행 이슈가 이제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양봉이 나오면서 좀 극복하는 듯 했다가 이제 여기서 지지 못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21,000원대를 가기 위해서 17,000원대 지지 흐름은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으로 제대로 좀 빼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를 돌리면서 2만 원대 어떤 시도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 어떤 구간이고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지금 이제 HLB와 순환매 흐름으로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거는 HLB 제약입니다. 제약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밀렸다가 일단 5일선을 회복하면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34,000원대, 아니 35,000원대의 어떤 흐름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늘면서 양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일단 제약도 만들면서 지금 흐름을 유지해줬다는 게좀 의미가 있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갔다가 여기도 이제 3월달에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 그리고 HLB 그룹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죠. 예, 그런데 이제 AACR 학회 이후에 모멘텀이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소진되면서 이제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13,000원대, 15,000원대 이 구간을 회복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해주느냐. 근데 이제 조정을 지금 2주 동안 보내주면서 거의 지금 거래량이 지금 안 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거래량이 좀 늘어야 되는 어떤 지점인데, 아직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0원대가 좀 최소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제 진양곤 회장의 시비를 이제 인수해서 주식으로 전환했던 부분, 그 다음에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재료.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윗꼬리 연봉이라든지 갭업 연봉으로, 재료들을 이제 소진을 시키는 흐름으로 차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000원대를 기반으로 거래가 늘면서 양봉이 이제 글로벌도 나와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HLB나 이선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있을 때 이제 이노베이션이나 바이오스텝이나 파나진도 흐름이 이제 순환하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HLB와 HLB 제약의 흐름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국면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부분들을 다음 주에도 관심 가지시면서 계속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도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